아무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수적인 윤수입니다. 예. 자, 아무튼 그동안 테스트를 많이 했고요. 그 테스트에 도움을 주신 게스트 신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필수적인 윤수의 필수적인 물건 제 10탄 할 거고요. 13탄. 필수적인 윤수의 필수적인 물건 제 13탄 할 거고, 그 물건은 무엇이냐? 뭐, 제가, 저의 방송을, 뭐, 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뭐, 많이 있겠대. 제 방송, 저번 방송, 뭐, 보신 분들 그렇게 많이 없겠지만은, 저번 11탄, 12탄에 이어서 또 그 레고 어벤져스, 레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계속 만들 거고요. 오늘도 레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입니다. 레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인데 뭘 만들 거냐? 바로, 이겁니다. 드드드드. 드드드. 예, 바로 레고 어벤져스. 예, 레고 어벤져스 헐크버스터. 헐크버스터 오늘 만들어 볼 겁니다. 헐크버스터. 참고로 레고 어벤져스를 만드는 구매 아마 전 다 모을 거고요. 레고 정말 영화 어벤져스 그 4월 말에 개봉하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정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다 모을 거고, 그리고 그 어떤 지금까지 산 거는 첫 번째 그 아웃라이더. 자, 여기 있네요. 아웃라이더 드랍십 공격.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소형 미니 우주선이 있는 그 토르의 무기 퀘스트가 이제 2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 레고 헐크버스터죠. 이 세 번째를 헐크버스터를 선택한 이유는 뭐 지금 간단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순서부터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그 뭐냐 그 아웃라이더 드랍십 공격이 2만 중반대, 2만 얼마, 2만 5천이나 2만 8천이나 그렇게 2만 원대였고, 그 다음에 산 요거 토르의 무기 캐스트가 이제 3만 얼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만 8천, 4만 9천인가 그러더라고요. 점점 이제 비싼 걸로 이제 올라가죠. 요거 살 거고. 헐크버스터. 헐크버스터는 이제 어벤져스 두 번째 작품이었던 어벤져스 울트론 그거 나왔을 때 이제 처음 나왔다가 세 번째도 이게 나오네요. 11월 때는 나오지 않고 이제 다시 나옵니다. 박스아트. 뭔가 보면 박스아트에 이제 헐크버스터가 있고 또 뭔가 타노스의 부하 같죠. 타노스의 부하 어떤 무슨 뭔가 공격 장치. 그리고 팔콘. 전 팔콘 굉장히 좋아합니다. 팔콘. 팔콘이랑 약간 좀 팔콘이 약간 흑인이잖아요. 제가 뭐 흑인을 비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팔콘도 이번에 그 블랙팬서 때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로봇이 제가 이걸 띄워야겠네. 이렇게 오늘은 요거 만들 겁니다. 레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헐크버스터. 그 다음에 또 얘네 위에 뭐라고 읽는 거야 이거? 프로시마 미드나이트? 프로시마 미드나이트? 뭔가 얘는 악당이긴 한데 뭔가 타노스의 간부 무슨 부하인 거야. 타노스의 부하 중에 간부. 프로시마 미드나이트는 뭐지? 여자일까요? 여자인 것 같죠? 그러니까 레고 그 피규어 보면은 이런 식의 허리가 잘록한 이건 다 대부분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브루스 배너. 브루스 배너 맞아. 브루스 배너 피규어가 있습니다. 브루스 배너는 그 헐크죠. 헐크. 헐크인데 그 헐크가 되기 전 그냥 평범한 인간. 그 브루스 배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브루스 배너가 이 헐크버스를 탑승하는 것 같아요. 박스 앞면이고 박스 뒷면은 또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보면 봐봐. 지금 원래 이 가끔 이런다. 전 시리를 결국 킨 적이 없는데 그냥 지가 와서 나온다니까. 시리야 꺼져. 시리야 꺼져. 지멋대로 켜져 그냥. 자, 아무튼 가슴이 시린가 봅니다. 자, 아무튼 뒷박스 보면은 이렇게 축 튀어나온 거 보면은 브루스 배너 박스가 이번에 레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헐크버스터를 탑승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팔콘, 그다음에 또 그 악당 간부 이런 식의 상황 있는 모습이고 뒤에 배경은 아마 와칸다겠죠? 와칸다고. 뭔가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그 성으로 치자면 그 공성포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의 무슨 부지런 투석기 같은 그런 뭔가 타노스가 만든 타노스의 어떤 그런 나쁜 놈들의 어떤 공성포대 이걸로 뭔가 그 와칸다가 어떤 이런 그 다른 지구 사람들이 뭐에게 보이지 않게 뭔가 실드 같은 게 쳐져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부시는 그런 장치인가 봅니다. 이게 둘이 대적하는 장면이 있죠.
이거 여기 보면은 이게 인피니티 스톤이 여기 있어요. 이거는 왜 여기 있을 걸까요?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빌려서 뭔가 이 투석기 힘을 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지. 참 이게 그냥 레고의 단순한 그상 어떤 그냥 제품 디자인인 건지, 영화에서도 이런 소재가 있는 건지, 그건 정말 기대되네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레고를 만들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약간 이게 똑같은 버전일 것 같은데, 잘 보면은 눈이 이게 약간 뭐 보이실까? 이게 브루스 배너가 살짝 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되게 이빨 하고 이게 눈이 약간 녹색으로 변한 게 헐크로 변하기 직전에 뭔가 아 맨원피스님 안녕하세요. 약간 이 헐크로 변하기 전에 그 뭔가 브루스 배너 얼굴 있습니다. 게스트님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점심 식사 아니 식사 맛있게 하셨네요. 그다음 또 이제 간부. 뭔가 이렇게 싸우나 봅니다. 보통 이제 일본 소년 만화 같은 거 이제 뭐 보면은 흔한 전개가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가장 예를 들면 불어아 떡볶이 드셨군요. 떡볶이 맛있게 드셨나요? 뭐 라볶이도 드셨습니까? 예그 일본 소년 만화 블리치라고 아니 뭐 원피스라고도 칩시다. 보면은 원피스도 보면 원피스는 뭐 블리치는 일본만화식 구성 보면은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은 이제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단이 있다고 치자고, 이렇게 계단이. 1층, 2층, 3층, 4층, 5층. 5층에는 최종 보스가 있어. 그리고 1층부터 주인공과 주인공 친구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5층 그 최종 보스를 향해서. 그만큼 그 주인공 파티들이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1층에,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마다 이 5층에 있는 최종 보스의 간부들이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층 가면은 야 여긴 나한테 코코아 오리니 마카세로 오마이와 사키니 케뭐 이런 식으로 여긴 나에게 맡겨줘 너희들 먼저 가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명씩 떨구고 다시 또 2층 가면 야 여긴 나한테 맡겨줘 또 이렇게 하고 세 번째 가면 여긴 나한테 맡겨줘 살아서 만나자 또 가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레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도 그런 약간 일본식 그런 전개로 뭔가 그 타노스의 간부들, 악당 간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악당 간부들을 이제 뭐냐 어벤져스의 중요 멤버들, 뭐 헐크라든가 토르라든가 캡틴 아메리카라든가 한 명씩 맡아가지고 딱 해치우는 그런 전개가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헐크버스터랑 이 팔콘이 같이 팀을 짜서 요 간부 얘한 명, 뭐 어쩌고 프록시브 미드나이트, 프록시마 미드나이트 얘를 이제 쓰러뜨리는 것 같네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 레고 만들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무튼, 자, 필수적인 물건 13. 레고 헐크버스터. 인피니티 워 버전 헐크버스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 개봉해 봅시다. 이제, 늘, 제가 이제 뭐 만들 때마다 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혼자 만들면 재미도 없기 때문에, 노래를 틀면서. 노래는 참고로 제가 굉장히 그 타카피라는 밴드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펑크 밴드죠. 야구 타지만, 치, 고! 달려라 그 펑크 밴드 그 타카피 노래를 들으면서 하도록 할게요. 요 정도 볼륨 되겠지? 오케이 좋았어. 자 들어봅니다. 참고로 그 뭐냐 어벤져 요 헐크버스터는 울트론 때도 한번 나왔었고, 그니까 이 레고 헐크버스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울트론이 나왔을 때도 레고가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헐크버스터가 있었고, 또, 이번에, 최근에, 또뭐 레고, 그 뭐냐. 레고, 또 울트론이 나왔더라고요. 아, 울트론이요. 헐크버스터 나왔다. 10 얼마짜리. 그거 진짜 비싼데, 뭐, 그건, 진짜 무슨, 비싼 값 사듯이 막, 가슴에서 불도 나오고, 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근데 되게 비싸면 거의 막10 얼마 하던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49,000. 특히 저는 이제 마트에 샀고, 저는 이마트에 샀습니다. 이마트에 샀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약간 그 이마트 계열이어서 사원증 할인을 받아서 10% 할인 받았습니다. 나름 괜찮은 소소한 가격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주저주저 그만하고 박스 들어보겠습니다. 울어지지 않겠어. 뭔가
주인공 뭐야? 브루스 배너 아니야? 이게 악당이 여기 또 옆면에 프린팅 되어 있네요. 오. 어, 공개 나왔습니다. 없네. 자, 구성은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1번 봉지, 2번 봉지, 그다음에 3번 봉지. 아, 게스트님 죄송해요. 혹시 제 방송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걸까요? 뭐 소리라든가 뭐 끊기는 거 없이 지금 또 아프리카 유튜브 트위치 세 방송사 동시로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CPU 점유율을 봐서는 방송 4개 방송사에서 하는 건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야 무리. 지금도 지금 CPU 점유율 높대. 그리고 잘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근데 뭐 방송이 잘 안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뭐 댓글 달아주겠죠. 근데 아까 테스트 해봤을 때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방송 4개의 방송사에서 방송하는 건 역시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는 그래서 트위치랑 뭐 유튜브를 좀 주로 하고 거기 이제 아프리카 하는 보자면 트위치는 자 지금 머리 밀고 있어서 채팅을 잘 못 쳐. 아 뭐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제 방송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 저희 고정 패널님 게스트님이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요렇게 들어 있고. 근데 뭐 방송사사는 뭐 못할 것 같고 뭐 해봤자 제가 관리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봉지 4개가 들어 있고 이게 다야? 뭐 보통 스티커 같은 거 들어 있던데 스티커 없네. 아 스티커 아 여기 떨어졌구나.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 구성은 지금 1번, 2번, 3번, 4번 봉지와 스티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이게 점점 늘어나네요. 그 전에 샀던 건 다 1번 봉지, 2번 봉지 보통 요렇게 전부였는데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시간 이제 10시 55, 11시 보통 이제 그 아까 제가 첫 번째 했었던 뭐 아웃라이더라든가 이전에 구매했던 그 레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그 조그만 제품들은 뭐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1시간에서 2시간? 근데 그건 이제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걸리는 건지 만들면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 요 정도 구성이면 2, 3시간, 3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요일에 마무리를 이렇게 훈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많이 많았습니다만 1번씩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아파요 손을 잡고 싶어. 이 그냥 처음에 낯설었던 이 레고 친구도 이제 계속 세 번째 보니까 익숙해지네요. 이 친구의 이름은 뭘까요? 톰? 마이클? 오케이. 제키? 뭐 이런 식으로. 자, 오 1번 봉지에서는 그 아까 봐서는 그 악당 무슨 미드나잇 개를 만드는 것 같고 2번 봉지에서는 헐크버스터의 얼굴과 약간 가슴 부분 이거 허리 고관절 그리고 이게 브루스 매너가 있고 3번에서 이제 다리 부분과 그 악당 조그만 거 얘는 또 들어가 있네요. 보면은 얘는 아웃라이더 드랍식 공격에서도 또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두 마리가 들어있었는데 여기에도 나오는 거 보면 얘는 뭐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 그냥 그 타노스의 부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TV 보이시네요. 어벤져스 또 이마트에서 샀습니다. 요새 이마트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봉지에서는 헐크버스터의 팔과 팔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팔콘. 자 한번 1번 봉지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미련 같은 건 없어 후회도. 이거 뭐 너무 이제 피곤하면은 다음에 또 만들 테니까. 다음에 저도 내일 이제 회사를 나가고 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 1번 봉지 숨만 터진다. 2번 봉지 레고를 붙습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뭔데 모르겠지만 그냥 동그란 게 불러가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완전 동그란 게 있네요.
무슨 올리브인 줄 알았어. 어우, 자꾸 떨어지는구만. 떨어진 것 같아. 어디였지? 안 떨어졌네? 아, 여기 떨어졌다. 이거 동그란 거. 이게 올리브 같이 생긴 거, 포도라 같이 생긴 게 자꾸 굴러갑니다. 얘는 굴러가지 않게 여기다 줘야겠어. 쓰라린 추억도 아깝다. 아, 자꾸 굴러가. 이게 구슬이 더 있나 봅니다. 신경 쓰게 하는구만. 뭐라 어딘가 바닥에 있겠지. 예비 부품인 것 같으니까 저거 나머지 나중에 찾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 1번 만져봅니다. 얘가 아까 말했던 간부 이름 뭐였지? 프록시마 미드나이트. 프록시마 미드나이트라는 애네요. 프록시마 미드나이트. 어우. 프록시마 미드나이트. 참고로 프록시마는 무슨 뜻일까요? 혹시 영어 있을까? 프록시마 한번 검색해봐야겠어요. 프록시마. 나는 그걸 할수 없었어. 프록시마. 뭔가 그 보이세요? 프록시마. 그 켄타우로스 자리의 프록시마성. 뭔가 별이랑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냥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뭔가 통상적인 영어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 이제 파랑머리. 오, 이게 보시면 약간 좀 파랑머리인데, 어이구, 가발인 거죠? 뭔가 이게 통째로 되어 있어도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뿔도 만들어 있고. 얘를 여기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끼고, 살짝 이제 줌업을 해도 될것 같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몸이 따로 있구만. 그다음에 이 프록시마 미드나잇의 몸이 있고, 얘 여자로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보이세요? 여기 약간 살짝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 뭐 약간 여자같이 생겼죠? 남자인가 설마? 그리고 이게 뭔가 도색의 문제가 아니라 얘는 팔이일과 왼팔과 오른팔 색깔이 좀 다릅니다. 뭔가 조금 묘한 느낌. 이게 혹시 뭐 사이보그 같은 건 느낌 아닐까요? 그래서 얘는 다리 어디였어? 다리. 발 이렇게 끼고. 그 여자인 이유가 잘 보시면은 얘가 립스틱을 발랐어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립스틱. 여자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지금 창을 만들 겁니다. 창. 팔. 오, 창. 오, 이거 굉장히 뭐 스타워즈 검신 같기도 하고, 스타워즈 나오는. 붙여서. 늙었던 방아깨비를 발견하고 왜 방아를 찧냐 뭐. 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졌죠? 창. 그래서 이렇게 쥐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 퀄리티 괜찮죠? 늘 느끼지만 이 레고 미니 피규어는 참잘 되어 있습니다. 중국제랑 확실히 다르게 도색이나 이런 게. 이건 제가 레고 이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예고편을, 물론 거기서 살짝 악당 간부 같은 애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얘는 못 봤던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완성했고 이제 요 이제 포대를 만들 겁니다. 자, 16개짜리 얘가 이제 바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합니다. 회색. 그 다음에 검정색, 요 조인트 같은 부분을 가운데 꽂아주네요.
가지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다음에 또 검정색을 끼워줄게요. 다들 뭐 지금 뭐 시청자가 그게 뭐 많지는 않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들 이제 일요일인데 뭐 하시는지 보통 뭐 이제 개콘 보고 집에 자지 않습니까? 보통 그게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저도 살짝 개콘 봤다가 이거 틀어놨네. 다들 뭐 개콘 재미없다고 하는데 저는 뭐 너무 일상적인 거 일상적인 거여서 그냥 뭐 그냥 재밌더라고. 특히 이제 무도가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토요일엔 무도, 일요일엔 개콘인데 무도도 끝나서 개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개콘 오래 가야 될 텐데. 오유 클리어 부품 굉장히 예쁩니다. 반짝반짝하네요. 요건 이제 여기다 끼워주네요. 그리고 여기 잠시 4번 갑니다. 4번 4번인데 요 갈색 부품을 여기다 끼워주고 요거 네번째 요거 사각형 구멍 4개짜리를 가운데 끼워줄게요. 그 다음에 5번 이유야 어째 요렇게 통짜리 된 거를 여기다 붙여줄게요. 또 반대편으로 약간 요게 약간 펄이 들어갔다 해야 되나? 약간 요게 약간 요 살짝 맨질맨질 튀긴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예, 지금 6번 갑니다. 요건 좀 독특한 부품인데 이건 뭐 하는 걸까요? 네 이제 널 지켜줄 거야. 요거네요 요거. 요게 뭘 하는 건지 기대됩니다. 이제 7번 가요. 어우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고를 이제 산지 거의 몰라요. 어떻게 보면 레고 산다는 게 뭐하긴 뭐하지만 레고를 이제 만지기 시작한 게 한 초등학교 이후로 만진 적이 없으니까 거의 한 20년 된 것 같네. 20년 만에 지금 거의 최근에 레고를 만지기 시작하는데 이 부품 이건 이제 보통 그 레고 시티에서 그 비행기 있어요. 레고 시티 그 비행기 항공기 거기서 약간 그 짐 넣는 걸로 이렇게 기믹이 그런 그러니까 뭔가 뭐라지 수화물 넣는 함 그런 게 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렇게 해서 상자로 상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데. 이걸 이렇게 막 레고 그 비행기 하면 탁탁탁 넣는 수화물 컨테이너 같은 조그만 미니 컨테이너 같은 거였는데 이게 들어가 있네요. 이걸 이렇게 끼워주고 8번 갑니다. 이걸 여기다 끼워주네요. 여기다가 힌지 같은 느낌인 건가요? 가동이 되는 뭔가 지금 가동이 되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9번 이건 아예 통짜 부품으로 되어 있네요. 아예 통짜 부품으로 되어 있어. 이거를 여기 위에 껴주고 10번 약간 납작한 거를 또 여기다 붙여주네요. 얘도 약간 이렇게 펄이 들어가 있어서 또 이 맨질맨질한 느낌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기분이 괜찮은 건 제 변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여기 살짝 회색 끈 아니고 살짝 짙은 회색의 동그라미를 붙여주네요. 그러니까 무슨 개구리 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11번 이렇게 생긴 부품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네요. 이렇게 이게 양쪽에 있어서 이게 다 껴지네요. 네, 세 어배와 친구들과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생에 대해 생각한다. 그 다음에 또 반짝이 클리어가 얘를 여기다 붙이고 요거 합니다. 이렇게 됐죠? 12번
13번. 이거 통짜 부품이 되게 의외로 많네요. 통짜 부품. 금방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여기 있는 이 네 개짜리다가 다락이 이렇게 딱 붙여주네요. 이렇게 붙이고, 뭔가 이제 대 같은 느낌이 되죠? 이거 스티커를 붙인답니다. 스티커는 정말 잘 못 붙이기 때문에, 이 6번 스티커를. 인생이다, 인생이다. 스티커 정말 잘 못 붙이면, 어이구, 다, 너무 못 붙였대. 다시 붙여야겠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바닥을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세미뜨. 그 다음에, 요게 또 바닥이네요. 요렇게 생긴 거를 반대편에 또 붙여주네요. 요렇게. 이렇게 했더니 뭔가 이렇게 대 같은, 딱 그 탑 같은 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를 미끄러운 부분을 또 이런 식으로 붙여주네요. 15번 하고 있습니다. 15번 딱 붙여주고 반대편도 이렇게 또 붙여주고 이렇게 인출기 앞에서 그 다음에 요 16번 하고 있어요. 길다란 게 있고 여기 조그만 뭐 맨질맨질한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긴 부분이 있고 짧은 부분이 짧은 부분에 넣어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뭐 이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게 꽉 넣으면 한 요 정도로 틈이 있게 똑같이 하나 더 넣어주네요. 계산대 앞에서 자 요렇게 꼈습니다. 17번 하고 있습니다. 요 뭔가 통짜 부품을 큰 걸 만드나 보네요. 초점이 살짝 안 맞는데 지금 참고로 저는 지금 영상을 뭐 아이패드로 촬영하고 이거 보이세요? 지금 요 보이는 거 아이패드 찍고 있고 아이패드 그냥 사진 카메라만 켜놓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 찍고 있지 않습니다. 카메라 켜놓고 이걸 이제 캡처보드 연결해 놨더니 캡처보드에서는 지금 마치 비디오 찍는 것처럼 되고 있죠.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요 17번 갑자기 요 십자가가 뚫린 요 검은색 네모 블록을 요 통짜 부분 요 회색에다가 지금 18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끼네요. 19번 통짜 부품이 되게 많습니다. 얘를 조그맣게 붙이고 요 틈에다가 요 얘가 가스켓 같은 요 뭐냐 그 배출구 같은 공기 흡 배출구 같은 이런 덕트 같은 부분을 여기다 껴주네. 20번 껴음에 그다음 21번 요 화면에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또 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인 얘를 끼워주네. 끼고 또 양옆으로 돼 있는 지금 21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주네. 이렇게 끼웠죠. 또 여기다 양옆에 이걸 다 끼네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낍니다. 도대체 어떻게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22번 이렇게 해서 양쪽에다 끼고 반대편에도 낀다고 합니다. 22번 하고 있어요. 방크라밖에 모르는 나는 뭔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전에도 이 부품이 많이 나오네요. 이 어벤져스 인피니티워는 약간 이렇게 깎인 그 덕트 같은 부분 이게 23번 요런 각도니까 이렇게 껴야겠군요.
오늘 320원밖에 없지만 내일은 320만 원이 반대편도 똑같이 할게. 나는 나를 굳게 믿는다. 옆에 쌓여있는 책들은 뭔가요? 아, 예. 이거는 머리는 다 깎으신 걸까요? 예. 이게 지금 화면에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패드를 여기 있다고 하면은, 아이패드 어떤 각도를 맞춰서 어떤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받침용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받침용 책이 없으면, 이 얘네들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책의 목록들은 뭐, 화보집 같은 거, 만화 화보집 같은 게 있네요. 이게 없으면 아이패드 이렇게 여기 걸리기 때문에 여기 걸리기 때문에 이게 다안 보여요. 내 역은 없어. 내가 찾는다. 그다음에 지금 23번인데 덕트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요 부품에 하나 더 있어야 된대. 어디였지? 아, 여기 있네. 검정색이 많아서 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24번. 이거 이 제품 그냥 통짜 부품이 많군요. 이거 굉장히 이런 건 이제 이런 사출 성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굉장히 옆으로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좀 굉장히 다각도로 신기하죠? 24번 이렇게 된 화면에서 얘를 이렇게 끼워주겠습니다. 이렇게 24번, 25번 오또 날개를 끼워주네요. 이 부품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초점이 안 맞췄구만. 날개 이렇게 붙여주고. 언제나 느낌이 딱딱 소리 나는 이 레고 소리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날개를 또 붙여주는데. 지금 26번 하고 있거든요. 26번. 26번인데, 날개를 붙여주는데, 얘는 또 스티커를 붙여주네요. 26번. 지금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스턴트맨으로 산다. 내 역은 없어. 스턴트맨으로 산다. 언젠가는 나도 주연 배우가 된다. 좀잘 붙였어요, 이번에. 스티커 붙이고, 여기 앞에 하나. 여기다 붙입니다. 붙이고, 또더 붙이네요. 여기. 주염 되니까. 지금 27번 하고 있습니다. 좋지만, 스턴트맨이 좋아. 영광의 매력이. 그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27번, 28번 얘를 뒤집네요. 아, 아니구나. 여기 또 통짜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뒤집는구나. 뒤집어서 지금 요런 그림이죠. 28번. 그래서 이 부품을 여기다 이렇게 끼웁니다. 아, 요렇게구만. 28번. 요 부품을 여기다 끼우겠습니다. 이것만으로 뭔가 있어 보이죠? 굉장히. 뭔가 있어 보입니다. 뭐 비행기 같기도 하고. 불타는 스타드 영광의 메아리. 지금 트위치를 켰는데, 트위치에는 제가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5 방송 중이라고 뜨네요. 이거 못 봤구나. 그 트위치는 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게임 전문 방송인 것 같아요, 얘는. 이거를 어떻게, 방제 같은 걸못 봤구나. 이거 뭐, 나중에 차근차근 해보는 걸로 하고, 예. 딘딘. 그래서 뭐,
지금 동시방송하는 게뭐 트위치, 뭐 유튜브, 뭐 아프리카 다 하고 있지만, 뭔가 제가 이렇게 레고를 만들면서 거짓 얘기하지만, 이 뭔가 레고 어벤져스 레고 만들고 또 이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또 마블 히어로 대 이런저런 얘기를 한꺼번에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저에겐 게스트이신 분이군요. 예,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요걸 만드네요. 뭔가 요 길다란 게 있고, 그냥 요 뭔지 모를 뭔가 뼈다귀, 뭔가 척추뼈 같은 생선뼈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지금 1번이면 요런 각도네요. 여기다가 얘를 빨간 걸 끼우고, 빨간 게 아주 그냥 색깔이 그냥 추러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추러스 같습니다. 추러스. 어제 추러스 먹었는데, 어제 롯데월드에 오랜만에 갔었습니다. 지금 2번 하고 있어요. 어제 회사 야유회 같은 걸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원래 남산 벚꽃놀이 가려고 했다가 남산 벚꽃놀이 가려고 했다가 남산 벚꽃놀이 가려고 했다가 뭐야, 너무 어제 비가 오가가지고 롯데월드로 갔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롯데월드였죠. 그래서 롯데월드 가서 추러스 하나 사 먹었습니다. 맛있더군요. 너무 비쌌습니다. 그렇지. 이게 지금 3번인데 이걸 어떻게 끼는 걸까요? 지금 2번인데 2번에서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얘를 더 밀어 넣어야 되네요. 이 조그만 거를 이렇게 밀어 넣고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네요. 3번 요렇게 생긴 거 통짜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를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그다음에 또 조그만 걸 넣네요. 베어링 같은 건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하나 더 있어서 이게 무슨 집게 같은 게 됐어요. 이렇게 집게 같은 게 됐고, 이거를 아까 만들었던 요 부품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나 봅니다. 어디다 붙여? 어디다 붙이지? 이렇게 돌려서, 보면 여기 십자가 구멍 보이세요, 아까? 얘를 여기다 꽂네요. 언제나 끌려다녔어. 딱, 무슨 투구벌레처럼 생겼습니다. 내 안에 괴물이 있어. 여기 반대편에, 이렇게 되네요. 이 상태에서, 요 뒤에 두개 달린 걸, 요 방향으로 30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붙이고 있어요. 31번. 31번인데 얘를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요렇게 집어넣네요. 그럼 요 동그란 공간이랑 또 얘네들이 이렇게 맞물리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얘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밀어 넣는 것 같아요. 32번인데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이두 개를 양측으로 집어넣었죠. 이렇게 하면은 연결이 되겠죠.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잖아. 이거 여기 조금 부품이 있어서 이렇게 굳혀지고, 그 다음에 인피니티 스톤이 또 들어가 있군요. 인피니티 스톤. 인피니티 스톤. 타노스가 그게 찾던 인피니티 스톤이 저기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저게 세 번째 인피니티 스톤이네요. 이번엔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참고로 요네 개는 이게 너무 부품이 작다 보니까 혹시나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여분으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빠져? 인피니티 스톤이. 인피니티 스톤 보이세요? 타우스 인피니티 스톤 나에게 있어. 뺏으려고만 뺏어 오든가. 인피니티 스톤을 여기다 끼고. 진짜 작죠? 네. 바풀 같은 느낌이야, 바풀. 그다음에 이제 인피니티 스톤에 어저 대 이렇게 붙여서
여기다 아까 봤던 그 사물함 같은 거에다가 딱 여기다 넣어서 집어넣네. 뭔가 인피니티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이걸 인피니티 스톤의 에너지원 삼아서 쏘는 뭔가의 어떤 대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굴러다니던 요 동그란 거 초코볼 혹은 뭔가 초코볼이라고보다는 그 뭐냐 초코볼? 올리브 같은 굉장히 매끈매끈해서 잘 미끄러집니다. 얘를 지금 34번 하고 있어요. 얘를 요렇게 잡네요. 진짜 미끄러워.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여기 잡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 그립감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껴지긴 껴지는데 그것도 꽉 잡힌 것도 아니고 그때 안 잡히는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뭔가 언제든지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다음에 얘를 아까 그 미드나잇 걔를 태워주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다 이렇게 태워줍니다. Me, what you guess up, be on in that. 이렇게 태워줬어요. 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잡으면은 얘가 튕겨나간다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뭐야? 생각보다 파괴력이 있는데요? 괜히 요 사람 얼굴에 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잡아. 제가 여기를 누를 겁니다. 잡고. 이게 왜 파괴력이 있네요?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미끄럽습니다. 언제나 나의 친구. 잠깐, 완성, 암튼, 1번 봉지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